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열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그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의 선택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 주권, 이러면 딱 뭐가 나오겠습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선택 주권이라면 분명히 선택받은 자가 있고 또 유기된 자가 있다. 이 교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리입니다. 야, 니네만 잘났냐? 니네만 잘나가지고 니네만 그렇게 선택한 사람 있고 버림받은 사람 있으면 버림받은 사람의 삶의 가치는 뭐냐 하고 가장 많이 따지는 거 바로 이 교리가 그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창조와 통치의 그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결국 구원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처럼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 하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구원이 왜 하나님에게만 가능하느냐? 만약에 구원이 사람 손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까요? 선한 조건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인간이 왕인 이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또이 평화라는 시대 미명화에 수없이 많은 뒷작업들이 존재하는 나라 꼴들만 봐도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인간의 조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가장 이 존재 있는 꽃 같은 존재겠지만 중심되는 존재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하는 존재. 왜냐하면 결국 범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멋진 말이 있는데, 25쪽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그럼으로 보이십니까? 그럼으로 보이십니까? 맨 위쪽에 문단에 그럼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으로, 한 문장만, 시작. 그러므로 창조와 통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구원에 그 꽃을 피우고, 또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의 많은 주권들이 배웠죠. 동뭐 천체 꽃 식물 동물 인간의 창조 여러 가지 통치까지 다 배우셨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가장 꽃을 피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구원이고 그 인간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만끽하게 하는 것. 이게 뭐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인간의 구원, 이 선택 주권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 주권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이는 작정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버리기로 하는 이 권세를 창조주의 권세라 하는데 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토기장이. 자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 진흙을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릇이 멀쩡할 때도 있어요, 멀쩡 안할 때도 있어요. 멀쩡할 때도 있고, 멀쩡 안 하는데, 딱 봤을 때, 어, 괜찮은데? 하는데, 갑자기 그걸 깨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인 마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누가 봐도, 야, 저건 좀못 났는데, 이상한데, 뭐, 난해한데? 하는데, 토기장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거는, 팔까요, 안 팔까요? 알겠죠? 전적으로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자가 또 버리시기로 한 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이 토기장이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통해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6, 18장 6절을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이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따져보면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므로그 누구도 하나님 왜 나는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죄는 왜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한거할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작은 1번, 시작. 선택의 시기는 창세 전입니다. 혹시 여기 창세 전부터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인간이 있기 전, 그 모든 인류의 역사보다 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던 것처럼 선택받은 잔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와 생각과 어떠한 선행으로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나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2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밑에 보시면 그기쁘신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자기가 기쁘시게 그거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토기장이가 이거를 깨고 보관하는 것 차이는 토기장이가 그걸 보고 야 내가 참잘 만들었다 하고 기뻐하는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우리가 선 제가 짜장면과 짬뽕이 있으면 짜장면 짬뽕을 선택할 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어제 짜장면 먹었으니까 오늘 은 짬뽕 먹어야지. 이할 수도 있고 내가 매운 거 싫으니까 짜장면 먹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의 이유가 많겠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외에는 아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면은 예정하신 것이고 아니면 유기되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밑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구원이나 선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 이 선택받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겁니까? 거저 안 받지 않은 겁니까? 거저 받은 거. 뭐값 주신 거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거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나 구원해 주십시오. 할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거저 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 위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좀더잘 생기고 내가 좀더 예쁘고 내가 좀더 돈이 많고 내가 좀더 능력이 많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는 교만할 수가 없이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선택의 조건은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마치 이 믿음은 구원으로 얻는 이신 득구의 원리, 어떠한 선행, 어떠한 행위, 어떠한 우리가 할수 있는 뭐 어떤 것들로 바로 이믿음으로서 이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다 돌아가면 결국 그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그렇죠 여러분, 선물 주실 때 흑신 품으신 적 있어요? 그럼 그 선물입니까? 뇌물이잖아요. 그죠? 제가 저 장로님 계신데, 이성우 장로님한테, 아, 장로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나를 잘 봐주겠지. 이거 선물이에요? 아니잖아요. 뇌물이잖아요. 선물이란 것은 그냥 그 사람 기뻐하게끔, 깜짝 놀라게끔, 내가 이거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뭘한건 아닌데, 그죠? 선물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고는 또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미니언 주의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 인간의 편에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제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하기 위함이다. 장로고 요리문답 1조에 보시면 사람의 제일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자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은 정도 되면 다 아시겠죠. 자, 소유리 문답. 애들도 아는 건데, 1문이 뭘까요? 사람의 제일의 본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자체가 하나님을 보고 영광스럽게 돌리고 또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존재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이 선택의 목적조차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영화로, 영화를 받기, 이 영광을 받기 위하심인데, 하물며 선택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자들에게 그 목적은 당연히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저주내는 은혜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우리 주제 연구 짧은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맞는 것 고르십시오.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권에 의해 가능한 이유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 때문이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만약에 제가 구원을 가질 수 있으면 저한테 잘 보이는 사람, 제 가족, 제 친척, 이런 사람들을 구원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않, 당연한 거니까두 번째, 맞습니까? 틀립니까? X, 틀렸죠? 이는 어, 선택하고 버릴 권세가 없지 않죠? 세 번째는 어떻죠? 틀렸죠? 창세 전이고 선택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4번은 어떻습니까? 맞죠. 조건은 믿음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함이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우리 꼭 기도 제목 한번 읽으시고 우리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